선택 앞에서 우리가 망설인다, 주저한다, 머뭇거린다 그렇다면 인생에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걸 겁니다. 반대로 망설임이 줄고 주저함이 사라져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확신이 될 때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망설이게 된다면 그것은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믿음도 관계입니다. 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망설여지는 그런 마음이라면 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에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스타조입니다. 이 디스타조라는 말은 망설이다는 뜻이에요. 또 한 번의 디스타조가 쓰인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맞는 것을 보고 무리로 걸어서 오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좋다. 그럴 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무리를 걷다가 그만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지게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망설였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의심의 실체가 뭐냐? 망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설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작아지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땅끝까지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 당연히 부담되는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망설일 줄 알고 계셨어요. 너희는 가서라는 말을 원어로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희는 간 후에, 즉 먼저 가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가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일단 가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망설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가라고 하시기 전에 오십니다. 마치 망설이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셨듯이 망설이고 있는 성도님, 주저하고 있는 성도님 주님께서 아시고 바로 여러분 앞에 분명히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뭐든지 줄 것이다. 약속된 경배의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죠. 가성비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 권세가 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한 발을 떼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라고 하신 후 함께 가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준다. 세례를 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은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잘 맺어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관계 맺기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처음과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일치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시작했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약속, 임마누엘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관계 맺기란 사명은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 보장, 즉 임마누엘 약속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병이 뭡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믿음의 병을 어떻게 고치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밀해 줄 수 있는 방법, 친밀함의 연습 두 가지, 내 곁을 내주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내 속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는 주저함이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사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